안녕하세요. 본격 팟캐스트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김용민의 뉴스 공장 석주만에 돌아왔습니다. 자, 함께해 주시는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묵묵히 2시간 동안 설거지하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볼까 봐 설거지하느라 다른 사람이 알아볼 때까지 설거지하느라 식기 세척기에서 나온 것까지 다시 설거지하시는 선행의 표본 나오셨습니다. 누구신가요? 자꾸 저를 그 김여사와 엮어 가시려고 하는데 저는 원래 착한 일은 남들에게 널리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래야 또 네, 많은 분들이 보고 또 저를 따라하고 착한 일을 따라하고 그러지 그래요. 않겠어요? 사실 저 아무도 모르게 한다지만 결국엔 다 알아보게 하는 게 문제지요. 문제가 아니라 목표입니다. 그게 목표예요. 예, 그래요. 아무도 모르게 논문 표절한 거지만 끝내는 모두가 다 알아버리는 논문 표절도 그렇고요. 네, 뭐 아무도 몰라보기를 바라면서 또 하는 게 하나 있죠. 네. 성형이라고. 네, 성형. 그래요. 저는 알아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요. 성형을 했다. 네. 안녕하세요. 계신데. 저는 박지입니다. 옛날 사진하고 뭐 성형한 이후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제 성형 저는 전민기 씨가 잘 아시는데요. 아, 그래요? 오, 전민기 씨 나오셨습니다. 아, 등장해도 됩니까? 네, 등장해도 됩니다. 예, 예, 전민기입니다. 예, 그래요. 사실 뭐 여러분들께 그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 새로운 남자 MC로 오셨어요. 네. 전임 진행자 고현준 평론가가 개인 사정 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 네, 개인 사정이 예. 좀 예, 사정이 긴가 아직 보네요. 끝나지 않았다고 네. 합니다. 지루를 앓고 있죠. 그 제가 들어봤거든요, 쭉. 네네. 네. 잘 바꾸셨다. 아. 그 약간의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예, 들어봤는데. 예. 예, 좀 웃음을 좀 더 빵빵 터트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자, 그 우리 사정이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전민기 평론가를 이렇게 모시게 된 배경에는 네. 이분은 사정 자체가 없는 남자입니다. 사정이 없어요. 노사정. 네, 노사정. 노사정. 맞습니다. 예. 예. 네. 자, 소성욕자를 넘어서 무성욕자. 네. 우리 전민기 전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네. 아나운서 하셨어요 옛날에. 아 네. 그렇죠. 예, 그래. TBS 사정은 하긴 합니다. 아, 몰래 그래? 혼자. 굵고 짧게. 예. 아, 네. 그래. 그게 쌓이면 예. 예, 좀 안 좋으니까. 아, 예. 건강을 위해서 배출하는 거지 예. 뭐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그럼요. 네. 당연합니다. 네. 그 자꾸 이렇게 억누르면은 나중에. 보험주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쇠고랑을 차요. 예. 그래요? 때문에 예. 억누르면 그냥 자다가 분출되는 거 아닙니까? 눈물에 아,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때 그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입으로 나온다는 콧물로 나오는 자다가 예, 토를 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박지희 아나운서와 합을 잘 맞춰서 네. 우리 전민기 평론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두 주 쉬고 돌아왔습니다. 월간 방송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또 광고를 기대합니다. 무규칙 막말 헛소리로도 시사가 가능하다. 신개념 시사 팟캐스트의 대향연 김용민의 뉴스 공장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두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요? 아, 너는 아니고요. 나 오늘 처음 왔어요. 네. 자, 그래요. 정신 차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동안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주 잘 지냈습니다. 아, 나 당황했네. 네, 결혼도 하셨고. 결혼도. 아, 아이도 낳고. 애도 낳고 그래요. 예예 예. 예. 아, 죄송합니다. 박지희 아나운서. 네, 뭐 두 주셨습니다. 네, 두 주 동안 그래서 이거를 원래 두 주 정도 쉬었으면은 이렇게 녹음이 다시 이제 시작될 때는 얘기를 해주시지 않나요? 아니 당연히 나와야지요. 매주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이틀 쉬었지. 아니 웃긴 얘기네. 네. 아니, 예를 들어 아니 다른 방송국에서는 다 연락이 옵니다. 아 그래? 네. 아니 추석 연휴가 끝나면 알아서 출근해야지. 알아서 와야지. 추석 연휴가 길었다고 그저 연휴 끝난 다음에는 일하나요? 그렇게 묻습니까? 그 보통 묻는 분들의 심리를 제가 알거든요. 아, 이왕이면 이번 주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예, 아이 회당 출연료 조금 올렸어. 예. 아, 정확하죠? 예, 아, 그래요. 네. 사실 뭐, 그 친구랑 약속 시간 다가올 때 예. 오늘 우리 만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걸 하니까. 아, 예. 아니 근데 다른 곳도 뭔가 녹음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대체 뭔가 이랬는데 거기도 원래 당연히
네가 올 거라고 생각해서 연락을 안 했다. 이상하네. 프로 맞나? 어? 아니, 아니. 아, 제가 쉬는 너무, 게 삶의 목적입니까?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약간 보통은 이제 데이트 같은 거 할 때 남자가 먼저 연락해주고 네, 그런 것들을 좀. 아, 제가 남자로 보였습니까? 어, 남자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다가자. 나는 남자로 네. 다 봐주네. 저는 네. 뭐 남자를 사정 유무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아, 네. 아, 저 친구 네. 그런 게 저랑 잘 네. 맞더라고요. 무사정 노사정도 다 남자입니다. 아, 그래요? 네. 사정 정말 사정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네. 한동훈이죠. 네. 네, 사정 전국에 가장 어울리는 두 분이죠. 예. 네. 예. 아, 그래요. 어이고, 박지희 씨가 저를 남자로 봐준다고 하니 너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얘기 듣고부터 왜 저를 보고 말씀하세요? 박지희 씨를 보고 말해야지.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예, 눈을 나 부담스러워 죽겠네. 예. 눈을 마주치면 눈물이 네. 날 것 같습니다. 아, 눈에서. 눈에서. 눈에서 사정을 할 것 같아요. 사정 전국이니까 어디서든 해줘야죠. 네. 아,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 두 주 동안에 아주 푹 쉴 수 있었습니다. 그냥 네. 쉬는 정도가 아니라 대본을 일단 안 쓰니까 대본 쓰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와, 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그 수많은 방송했지만 이렇게 대본이 많은 거 처음 봤어요. 사실 팟캐스트 계열에서 지상파도 이 정도는 안 주거든요. 대본. 네. 팟캐스트 계열에서 이렇게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이게 21페이지에 이르는 이런 대본을 쓴다는 것은 이게 차별화하기 위한 거죠. 대단합니다. 예. 뭐 가지고 그냥 야부리만 터는 이런 방송 저는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 제가 이거 모니터하다 보니까 와, 우리 김엄마 예전의 모습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와, 실력이 예. 딱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고현준 평론가 이제 버리고 예. 전민기 전 아나운서. 그 형 근데 일도 별로 없는데 왜 그만둔 거예요? 예? 그냥 일도 별로 없는데 사정 전국이라 하고 방송하는 거 자체가 리스크야. 아니 뭐 그 형의 리스크가 뭐 있어? 리스크라 함은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서 떨어질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 형도 밑바닥 인생 아닙니까? 아니 아직 못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요? 아직 못 붙잡고 있는 네, 게 약간, 있어. 약간 다 썩어가는 동안주 느낌으로. 그거 아주 약속 받은 사람이군요. 예, 예.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또 전민기 평론가의 일자리를 네. 창출하셨습니다. 아, 네. 고마운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저희 또 후원해주신 분들 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정상근 기자님 팬께서 3,000원. 네, 아 정상근의 인생관이 반영된 액수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100원 이렇게 나오면 욕먹으니까 또 만 원 하면 너무 쓸데없는데 많이 돈을 쓰는 것 같으니까 3,000원. 네. 이 친구는 중도 네. 중립. 네, 네 중립. 마뱀 2022님께서는 3만 원. 이분이 네. 공기업 노조위원장이야.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 이름만 되면 알만한 공기업 노조위원장. 그분 댓글 보니까 밝히지 말라고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밝혔는데 뭐. 아니에요, 그래요. 이분도 노사정의를 위해 아, 그래요. 네. 경사노위에 속해 있을 수 있는. 우리 저 박지희 아나운서 팬이시고. 네. 요거는 이렇게 보내주실 거면 채널 지희로 보내주세요. 아, 채널 지희로 보내야 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끌어가니. 거기서 30만 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포르노 2022님께서는 27,000원. 왜 27,000원을 했을까? 아, 저희가 네. 그 팟빵에 떼이는 거. 아, 그 감안해서 빼고 액수를 말씀드리기로 했는데. 네. 예, 팟빵이 얼마 떼가죠? 30%? 30%? 네. 40% 너무 양아치다. 아니, 팟빵과 관계자분 듣고 계신가요? 구글도 그럽니다. 구글도. 구글 35%. 아, 구글 35%. 네. 뭐 그 정도 되겠지. 뭐 더 많이 가져갈 리는 없을 것이고. 예. 일보르노 감사합니다. 일보르노가 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무슨 식당이라면서요. 아니. 일본 포르노 말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일본 포르노. 일본 포르노. 네. 제가 아주 많이 합니다. 아, 네. 네. 일본 쪽 걸 좋아해요. 거의 오창석과 맞먹는. 네. 아, 서양 쪽 거는 나랑 안 맞아. 아. 괴리감이 있어요. 그 연기가 전 어색해요. 그렇죠. 그렇죠. 자연스러운 게 좋습니다. 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러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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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전 죽으나 사나 국산입니다. 국산 뿔은 없잖아요. 없죠. 불법이에요, 불법. 아, 19금으로. 어, 네. 아, 19금 영상. 예, 예, 알겠습니다. 혹시 박지희 아나운서는 취향이 어디입니까? 저요? 저는 취향이 딱히 없습니다. 네, 저는 취향이 유사정. 아, 유사정 알겠습니다. 아이고 더 길게 얘기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예. 자, 일포르노 27,000원 감사하고 조져야겠다. 100원. 네, 조져야겠어. 널 조져야겠다. 아무래도 네. 예, 널 조져야겠어. 차라리 보내질 마. 100원이면 나를 지금 완전히
모략하는 것이야. 나를. 어? 어, 옷 벗고 섹스하고 싶다님께서는 600원 보내주셨는데요. 600원보다 100원보다 좀 낫지 않나요? 아, 이게 잘 읽어야 돼요. 네. 옷 벗꽃. 옷 벗고 섹스하고 싶다고. 아, 옷을 벗고색으로 사고 싶다. 예, 그래요. 아, 이거 또 있습니다. 재밌는 거. 네. 어, 성기사입니다. 성기사야. 이름이 성씨고 하는 일이 아마 음양기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성기사입니다. 네. 그리고 저기 그 고현준 평론가 별명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고추자? 어, 고추자. 네. 고추자지희님도 보내셨습니다. 2,000원. 고추자지희. 네. 아니 지희 씨가 그 이름 여기저기 붙이기 좋더만 내가 이거 듣다 웃겨가지고. 네. 저분 저기 진보지희님도 있어요. 네. 진보지희도 있었어요. 진보지희. 네. 예. 그래요. 예. 자 달팽이만 드린 분님 10,000원 감사하고 아이러니 네 10,000원. 김엄마 걱정뿐인 매불쇼 10,000원. 그리고 내 사랑 반민키 1,000원 그리고 10148006 5,000원 고추자지희는 2,000원 성기사입니다 100원 하나651 5,000원 김용민 돼지 100 그리고 1,15오렴 100 가나다순으로 1,000 내 발등에 똥싼 정권 8,000 시장 500 아 조치원의 악연한 추억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100원이었는데 아, 100원으로 시작했어요? 1,000원 10배를 늘렸어요. 다음 주에는 네. 10,000원이길 바라며 네. 그래요. 지난주에 내가 욕을 좀 해줬거든. 너나 먹으라고 쭈쭈바 사 먹으라고 막 그렇게 비난을 했는데 근데 그 너무 재밌으니까 그거 들으려고 또 적게 할 것 같던데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이게 이제. 100원을 보내면은 그럼 팟빵에서 40원 떼가고 60원 들어오는 겁니까? 60원짜리라는 거예요. 60원짜리야. 아, 요즘 60원은 실물로 보기도 네. 힘든 돈인데 네. 다시 생각하니까 더 열받네. 예, 감사합니다. 자, 마뱀님이 글을 또 올려주셨어요. 네, 방송 제작 직후 댓글을 써서 한 주 쉰 느낌이네요. 쉰 김에 일상 업무를 보느라 2주 정도 유튜브와 팟캐스트 건너뛰었습니다. 네. 이번 주말 쉬면서 이슈 따라잡는 중인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네요. 세상에, 대한민국이 하도 후퇴 중이라 제가 먼저 도착해 있더라고요. 강릉 오발 사고, 낙탄 사고 적정해 주시고 안부 물어봐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해요. 잘 살아남겠습니다. 야, 공기업 노조위원장 인데다가 강릉이면 이게 너무 포위망이 좁혀지나? 그러니까요. 네, 네. 네. 혹시 권성동과 권성동. 자 네. 그리고 또 화이트벨님께서 녹음하는 요일이 대체 공휴일이라 이번 주 다음 주 방송이 없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유유 이렇게 예, 슬퍼하셨네요. 예, 경정권 시대는 공휴일은 다셔야 됩니다. 네, 공휴일. 예. 정기 후원 착한 지희님 정기 후원 해주셨는데 아 이분이 원래 진보지였는데 이름을 바꾸셨나봐요. 네. 네. 나쁜 의도는 없었지만 니기 좀 그렇다는 김 목사님 말에 변경했습니다. 아니 니기 좋다는 얘기였는데 진보지 너무 좋은데. 네, 진보지희님. 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지희는 어떨까요? 진짜 아, 자지희도 있어요? 네. 그래. 자 그래 정기 후원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김용민의 뉴스 경장 그러면은 첫 코너로 바로 가기는 좀 너무 좀 허전한 것 같은데 우리 네. 요즘 전민기 평론가는 어떻게 그 삶이요? 네. 아 요즘에 이제 근데 사실 평론가라는 소리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제 사실은 뭐라고 해요 그러면? 그건 전민기라고 해주세요. 소성욕자. 네. 소성욕자? 네. 아 이거 호칭이 있을 거 아니야. 호칭은 그냥 팀장인데. 아 팀장. 예. 팀원이 없어요. 팀만 있고 회사에서. 아 여기서 뭐라고 불러야 되지 그럼? 제가 원래는 이제 저희 집이 아버지가 아주 그 아주 저쪽 오른쪽으로 가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박 전 대통령 사인도 있었고 그러나 탄핵 정국에서 많이 실망을 하시고. 그 이제 갖다 버리셨어요. 아이고 이런. 네. 그래서 안철수까지 가셨다가 안철수로 가셨구나. 많이 오셨다가 네. 다시 이제 되돌아갔는데 그래도 약간 보수긴 한데 일 못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을 땐 욕을 하시거든요. 아이고, 입을 여는 분이에요. 좋네. 얼마 안 돼서 지금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하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네.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네. 저쪽을 찍다가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부터 제가 여기로 넘어와가지고 사실은 저는 우리 국가가 잘 됐으면 하는 입장에서 그렇지.
이쪽이든 저쪽이든 잘하는 쪽을 찍어주자 했는데 네. 언론에 몸을 담다 보니 저쪽의 행태가 너무나 상식적이지 못하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 예, 예. 예. 그럼 학생. 학생. 전민기 학생. 전민기 학생. 네, 그렇게 좀 불러주시면. 아, 그래요. 아, 저는 그 결혼을 또 하셨으니까 전서방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전서방. 전서방. 또 그 네. 전서방은 또 안 좋은 그게 있기 때문에. 아, 그렇지. 혹시 전자서방이라고 들었죠. 전자서방. 아, 저 양반 저거 안 되겠네. 예. 아, 전자서방 알고 계시는군요. 전자서방 알고 계시는군요. 아, 아, 예.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 야, 전자서방.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하신다고. 그래요? 예. 많이 구매하신다고. 그게 요즘에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리모컨 제품이 있더라고요. 아, 리모컨도 있어요? 그럼 그 전자를 우리가 시그널 줄 수 있는 거예요. 딱 원할 때. 그래서 같이 데이트를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아주 조만한 작은 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내가 원할 때 딱 버튼을 누르면 남친이? 그렇죠. 삐 하면서 이렇게. 아, 진짜. 이걸 왜 남친한테 줍니까? 아, 그게 이제 여자 입장에선 내가 언제 이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런 약간 긴장감과 흥분이 있고요. 남자 입장에선 그 수많은 사람들에서 우리만 아는 거야. 딱 눌렀을 때. 네. 에, 상대방이 아, 짜릿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 그게 허용이 됩니까? 뭐 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그거를 남자가 먼저 하자 그러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저는 그치? 예전에 그것도 봤어요. 약간 무슨 팬티? 팬티 같은 거를 입으면은 입고 남자는 이제 멀리 떨어져가지고 그 속옷을 이렇게 만지는 신용을 하면은 똑같은 모양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여자는 그걸 입고 남자는 이렇게 앞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만지는 신용을 하면은 거기에 자극이 온대요. 여자한테. 네, 그거를 본 적이 있는데. 아, 봤다고요? 네. 보통 봤으면 해보지 않습니까? 호기심에. 근데 저희 집이 이제 오정 TV를 와이프가 하다 보니까 전자서방이 한 10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아, 재밌는 건 광고로 들어와요? 그렇죠. 와. 재밌는 건 뭐냐면 집에 지인들이 놀러 올 때마다 이제 술 먹기 전에 저런 게 있으니까 하나 가져가라면 다 손사래를 쳐요. 전부 다 싫대요. 아니 왜냐면 한번 써봤을까 봐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새거지 새거 뜯지도 않은 거. 그러네. 술 취해서 집에 갈 때는 슬며시 다 챙겨가더라. 이게 조금 더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고 아닌 척하지 말자.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야 그게 도대체 무슨 밝히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나오는 호박식하는 인간들을 경멸합니다. 그러니까요.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까? 네. 다 필요로 하고. 근데 왜 욕을 해? 결국에는 자기도 나중에. 근데 뭔가 그 남자친구라든지 남편과 이제 그렇게 하면 좀 이렇게 따뜻한 게 들어오는데 그건 약간 그냥 차가운 플라스틱이 들어오는. 아니에요. 요즘에 그래서 충전을 해놓으면 있잖아요. 케이스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불이 들어와서 온도까지. 아 진짜. 온도까지 아주 따뜻하게 해주는 게 제품이 디테일이 있습니다. 디테일이 있네요. 아니 그 저기 불이 꺼진 상황에서는 야광도 있습니까? 아 야광. 그게 웃긴 게 뭐냐면요. 이렇게 유리 케이스로 돼 있고 여기서 빛이 나서 모르는 사람이 볼 땐 그냥 램프 같아요. 불이 켜진 라이트 같아. 예, 예, 예. 그러나 그분이 떠나시면 케이스를 열고 그 따뜻한 것을. 요즘 그런 제품도 있더라고요. 진짜 큰일 났네 이게 진짜 이 방송. 너무 고현준에게서는 기대하지도 않았고 입 밖으로 나오지도 않은 말이었는데 아 우리 전민. 이 방송 저희 오정 TV에 납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이 우리 저 정민여 씨가 아주 저기 우물을 제대로 팠네. 한 번도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그 방송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또 그러나 또 실존하고 있는 또 문제기도 하고. 네, 근데 여성들의 욕망이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댓글들이 더러운 얘기인데 더럽지가 않게 들린다. 이것이 이제 저희의 목표죠. 아,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들리고 있죠. 예. 아니, 뭐가 더러워? 더럽기는. 더럽지 않습니다. 전혀 안 더러워요. 네. 예. 그래요. 그 저기 민민 TV 하나 만듭시다. 민민 TV 뭐죠? 네. 용민과 민기? 그렇지. 하시죠. 민미TV 하나 만들어가지고. 민미TV로 해주시면 안됩니까? 민미TV. 예, 예, 예. 근데 기획을 참 잘하셔 보면. 아, 그러니까요. 그래요. 이제는 새로운 아이콘이 또 필요합니다. 네. 자, 김용민, 뭐 최욱, 정영진 그 밑에 라인들. 오창석, 박지. 그 다음 타자가 없어요. 아, 그렇지. 예.
그게 나다. 그렇지. 제가 창석이보다 6살 많지만 그 제가 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창석보다도 나이가 많아. 형이나. 오창석이 그렇게 뭐 떴다고 볼 수는 없는데. 왜 저를 같이 두는 거죠, 굳이? 난 잘 몰라서. 오창석이 미치야? 사실은 예전에 우리 이제 측면 승부 같이 했잖아요. 네. 그 오창석 씨하고 그 박지희 씨 사이의 이 색드립이 나는 너무 큰 문화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실 좀 감당이 안 됐어요. 그 네. 장난 아니에요, 저 친구들. 저 굉장히 위태로운 게 박지희 씨가 그 저기 오창석이 걸면은 오창석은 그냥 바로 안반 500m로 매장될 수가 있거든. 네, 그런데 그런 게 없어. 맞아요. 강호의 돈이란 게 그런 거거든. 네, 응? 서로 이렇게 막 자연스럽게 그 토크를 하는 건데 그걸 갖고 고발한다, 뭐 문제 삼는다, 그렇죠. 이거 성희롱이다. 난 이런 사회를 원치 않습니다. 네. 약속된 플레이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럼. 하지만 언제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릴지 모르겠어. 여자니까 내가 여자니까. 그럴 수 있네. 예, 예. 자, 그 이야기는 또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지브리핑으로 가겠습니다.